네, 이번 키워드는 주차장에 갇혀버린 집입니다. 무슨 말인가 싶으실 텐데요. 실제로 있는 집이고요. 예. 사진으로 보시면 이해가 좀 빠르실 텐데 사진 함께 보시죠. 네, 집에 주차장 있다라고 표현하는데 이 네. 주차장에 집이 있고 그것도 두 채나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녹색의 그 옥상에 모습이 있는 그집두 채를 말하는 거고 여기가 어디죠?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창원시 의창구에 위치한 명서시장 제2주차장의 모습입니다. 지난 2019년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의 공모에서 이듬해 명서시장 주차환경 개선 사업으로 선정이 됐고요. 2022년 10월에 공사를 시작해서 지난해 9월 총 38면의 주차 공간이 완성이 됐는데, 공사 진행 과정에 창원시가 이 대상주택 6가구와 보상협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저두 집만 보상협의가 잘안 됐습니다. 지금 백종현 리포터 말안 듣고 저 사진만 봤으면은 네. 이거 알박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시긴 할것 같아요. 네, 그런 네. 오해도 사고 있는데요. 알고 보니 협의 진행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이유로 두 집이 누락됐다고 합니다. 진보당 경남도당 창원 의창구 지역위원회 박은영 직접정치운동 본부장 얘기도 들어보시죠. 21년 3월 16일 날이 6가구에 대해서 명서시장 공영 주차장 조성 대상 부지 보상 평가액 통지 및 보상 협의를 한다고 공문으로 협의 기간을 통보받았습니다. 근데 이 피해 가구는 21년 3월 이 감정 평가액 통지 후에 이 협의 기간 중에 어떤 안내도 진행되지 않아서 이의 신청을 제출하기도 했고요. 창원시에서 이제 어떤 답변도 받지 못한 상황에 21년 7월 기존 이두 가구를 제외하고 다른 두 가구가 포함된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내용도 창원시가 전혀 안내하지 않았고 이두 가구가 섬처럼 이렇게 둘러싸인 상황에서 공사가 진행이 되었고요. 결과적으로 보면 행정 수행은 하지 않고 이 권력을 이용해서 주민들에게 폭력을 취한 꼴이 된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여섯 가구였는데 두 가구가 협의가 안 됐다가 두 가구가 뭐 새로 네. 들어왔다는 뭐 이런 얘기 같은데 저는 이해가 잘안 가요, 이게. 처음에는 8가구가 예. 대상이었는데요. 여기서 사업비가 적게 내려오면서 6가구로 축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협의 과정에서 두 가구를 제외하고 애초에 빼기로 했던 다른 두 가구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6가구가 맞춰졌습니다. 그런데요, 일단은 지금 완공된 거 보면 어찌됐든 주차장 한가운데 집두 채가 있는 거잖아요. 있죠, 있죠. 이거 예. 창원시 입장도 들어봐야겠는데요. 창원시는 보상 협의가 원활하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구만 제외한 채로 공사가 진행됐다는 거고요. 다만 다른 두 가구가 이제 추가된 부분은 이 절차나 내용이 공개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남겨진 두 집, 앞서 사진에서 보신 그 주택 두 채에 사는 예. 주민들은 협의를 해야 될 기간에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했고요. 이와 관련해서 공식 서류도 없는데 이게 무슨 협의냐면서 서로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예, 행정이 뭐 나가달라고 한 데서 주민들 입장에서 그냥 뭐 나갈 이유는 없는 것이고 충분히 협의가 필요한데 그 협의 과정에 지금 뭔가 맹점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잘 네. 안 됐던 모양인데 어쨌든 잘안 됐어요. 그런데 시는 사업을 진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창원시가 이렇게 밀어붙여서 할수 있는 거예요? 뭐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결국 해당 두 가구 뭐 철거하거나 수용하지 못하고 나머지 부지만 이용해서 주차장 사업을 진행을 한 거고요. 지금 뭐 기간이나 비용이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지금 주차장이 완성된 모습이 이럴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었을 거 아,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담당 충분히. 네, 창원시에서도. 그리고 어쨌든 이 민원인들도 그런 협의가 될 것을 기대하고 있었을 것인데 두 가구 중한 가구는 또 사전에 매매 계약에 대한 협의가 또 어느 정도 된것 같아요. 그래요. 그런데 왜 협의가 마무리가 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좀 의문인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기존 주거 환경과는 아예 다르게 그 네. 부츠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지금 지내야 된다는 건데, 아유 참 이거 어떡합니까? 네, 이두집 모두 이제 7순, 8순 이 고령의 어르신들이 살고 아, 계신데요. 그래요? 예. 주차장 공사 과정에서 벽에 금이 가고 집안에 물이 새고 뭐 물질적인 피해는 뭐 물론이고요. 무엇보다 이제 주변의 삐딱한 시선 때문에 남모를 소갈이를 하셨다고 합니다. 실제 주민 얘기 들어보시죠. 방문도 까놓을 것도 없어. 한 번도 안 왔으니까 손을 놓고. 섬이잖아. 사방으로 집을 뺑뺑 돌아서 차가 돌아다니게 되면 내 집은 어떻게 된 거야? 집 부수기면서 저기 저 부숴져갖고 그거 아까 비 센다고 나고 말했지. 비가 새가지고 엉망진창이다. 그거 저 뒤에 가면은 2층에 천장이 지금 철분이 이렇게 터져갖고 있다. 제일 힘든 거는 지금 사람 시선이 나가 힘들어. 시선이. 여기서 장사한 지가 내가 시방 근 30년이 돼가요. 내가 터무터없이 돈을 부락해서 어쩔 수 없이 주차장을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요 시장 상인회랑 이제 사람들한테 다 소문을 그렇게 내가지고
장사한 사람들도 와고 뭔 소리 하지. 시장에 가도 그렇지. 사람 지금 왕따가 돼갖고 있어 내가. 그렇게 내가. 예, 영상 보면서 그 지금 살고 있는 분의 인터뷰를 들었는데 참 이게 무슨 일인가 싶습니다. 아직까지도 어르신 입장은 보니까 이제 주변에서 돈 밝힌 사람처럼 이렇게 좀 인식이 된 것 같아서 좀 하소연도 하시는 것 같고 억울하다고. 협의가 안 되고 진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공사 진행 움직임은 그 전에 있었을 거잖아요. 이렇게 하루아침에 주차장이 완공되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민원 제기 이런 거는 안 했을까 좀 궁금해지는데. 네. 백지원 리포터 전해줄까요? 예. 주민 말에 따르면 이제 창원시에서는 이제 곧 수용이 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예. 주민들은 그 말만 믿고 있었던 거고요. 그 사이에 또 담당자는 또 인사 발령이 나서 또 새로운 담당자가 지금 오게 됐고요. 그래요. 이 창원시는 이 두 주택에 대해서 내년도 명서시장 주차 환경 개선 사업을 신청해서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입니다. 지금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이 원래 해당 주민들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라도 나중에 그러면 지원을 받으면 괜찮겠다 뭐 혹은 이런 식으로 생각할 것 같은데 문제는 만약에 못 받으면 그리고 당장 주차장 이용하는 사람들의 불편은 당연히 또 예상이 되고요. 변호사님 이럴 때 뭐 어떻게 소송전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업이 이미 종료된 상황이고 네. 그래서 수용이 아예 안 된 거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협의나 보상 절차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거주하시는 분들 아까 피해 내용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 예. 협의 과정에서 부당하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공사로 인해서 지금 주택에 손실이 갔다거나 네네네. 주차장 이용하는 시민들로 인해서 본인들이 피해가 크다 이러면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심스럽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이런 부분들 진행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결국 원활한 소통의 부재가 해괴한 주차장의 탄생의 배경이 됐던 것 같습니다. 결국 협의를 제대로 이끌어내지 않은 가운데 사업 진행한 행정의 책임도 물을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자, 조아라 변호사 백지원 리포터 오늘 함께했습니다.